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목표와 가치를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녀관계에 있어서 상황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여자가 답변 없는 질문만 남기고 짐을 싸서 남자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특성들이 최상의 관계조차도 망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을 클릭하여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12번. 믿을 수 없고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지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인생의 파트너라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없다면 그것은 치명타와 같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여자가 당신의 최우선순위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당연히 회의를 느끼게 될 겁니다. 누가 안 그러겠어요? 물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작은 조짐만 보여도 당장 달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그녀가 정말로 당신의 지지가 필요한 때 상대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이건 그녀가 당신을 떠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있나요? 11번. 질투하고 통제합니다. 서로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사랑이란 상대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상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울까봐 걱정이 돼서 친구들과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녀가 옆에 없을 때 계속 확인하는 것은 그녀가 긴장을 풀고 무엇을 하든 간에 즐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각각의 사생활을 갖는 것은 건강하며 권장됩니다. 친구들과 가족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꼭 필요한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혼자 산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관계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있든 혹은 천성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든 상대를 믿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이 이런 컴플렉스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고 그녀는 그 컴플렉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불신은 아무리 굳건한 관계라도 깨뜨릴 수 있어서 언젠가 자신밖에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는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0번. 다른 사람에게 로맨틱한 관심을 보입니다. 여전히 한눈을 팰 거라면 왜 아직 그녀와 함께하는 거죠? 쳐다보는 것은 무해한 호기심처럼 보일 수 있고 완전한 부정행위나 심지어 치근대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그녀는 자신이 당신에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미 일생의 반려자를 만났는데 다른 여자들을 쳐다볼 필요가 있나요? 만약 그녀가 다른 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세요. 별로 즐겁지 않겠죠? 누구나 상대가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 감정을 꼭 전달하세요. 9번. 당신의 필요나 기대에 맞게 그녀를 바꾸려고 합니다. 처음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녀는 그때 완벽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녀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녀가 항상 좋아 보이거나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의 모든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편리하도록 상대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그녀를 위해 똑같이 해줄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8번. 그녀가 더 이상 매력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내 품에 너를 안을 수 있어 라고 말해주길 원합니다. 감정적 관계를 동반한 육체적 관계가 없다면 그 관계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둘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금방 지겨워질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상대를 아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7번. 미래에 대한 완전히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계획이 있고 그녀에게는 그녀 계획이 있고 이 두 계획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은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반면 상대는 흥미로운 직업 기회를 제안받아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두 사람의 미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에게 너무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6번, 유치하고 미성숙합니다. 상황이 허락될 경우 마치 아이들과 놀듯이 재미있게 장난을 치고 유치하게 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변덕스러운 태도로 상대가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들을 지겨워하는 것은 그녀에게 경고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걸 바랄 순 없겠죠? 5번, 서먹서먹하고 소홀합니다. 상대는 분명히 나누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당신은 퇴근 후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말하고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외출을 해서 늦게 집에 오고 그러면 다시 그녀는 당신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만약 이것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비록 당신이 물리적으로 옆에 있어도 그녀는 외로움을 느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낯선 사람이 되어갑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반려자와 함께 보낼 시간을 찾으세요. 건강한 관계에서 대화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필요할 때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4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건전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관한 것이죠. 사랑은 두 사람이 공유하는 건데 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할까요?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당신은 받기만 한다고 느낀다면 공평하지 않고 그녀는 아마 당신과 함께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3번,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계획이 항상 변하고 있고 뭐든지 변덕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면 반려자가 받아들일 태도가 아닙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관계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옆에는 어떤 확실함과 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줄 수 없다면 그녀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2번, 너무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녀를 만났고 둘은 서로에게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열정과 흥미진진한 신선함이 사라지면 두 사람 모두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규칙을 따라서 항상 계획한 대로 하는 유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즉흥적이고 즉석에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즉흥적인 상대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즉흥적인 사람은 계획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슬프지만 생활 방식이나 성격상의 주요한 차이는 관계를 끝내기에 충분합니다. 1번, 부정적인 성향의 원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행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우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은 도대체 그게 왜 좋은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는지 모르는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으며 지지를 보여주는 것은 낙관적이고 고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녀가 여러분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당신 곁에 계속 남아서 항상 자신의 즐거움을 망치려고 할까요? 자, 밝은 면 친구들, 행복한 관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